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전자에 숙주나무 기르기를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전자에 콩나물 기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집에 녹두가 있어서 숙주나물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녹두를 씻어서 콩나물을 주전자에 키우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숙주나물을 주전자에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며칠에 걸쳐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콩나물을 한 2, 3시간 정도 물에 담궈놓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녹두를 그렇게 담궈놨다가 그리고 주전자 입구에 뚜껑이 있는 그 주전자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입구를 어떤 걸로 좀 막아놔야 한다고 해요. 햇빛을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시도를 했는데 이제 숙주나무를 먹기까지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까지 제가 올려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주전자에 녹두를 깨끗이 씻어서 주전자에 돌리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전자에 돌린 이후에 제가 3시간 정도 돌려서 불렸다가 뚜껑을 닫고 불렸다가 3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물을 버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을 버릴 때는 바닥에 약간은 조금 남아있게, 너무 담궈지면 녹두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따라내면 됩니다. 거의 따라낸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따라내고 이제 평평하게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돈이 좀 필요하겠죠? 정돈은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전자에 넣어서 상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뚜껑은 닫았고 2일차입니다. 싹이 났어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뿌리들이 다 올라왔죠? 이렇게 뿌리 올라온 거를 보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뿌리가 올라온 거를 보면서 되게 좀 신기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싹이 올라왔는데 다시 물을 넣어서 물을 다시 이제 한 10분 정도 담가서 버려주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3일차입니다. 3일차. 오늘 아침에 보니까 뿌리가 조금 더 생겼어요. 키가 좀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다시 물을 넣어서 찬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10분 정도 잠궈두었다가 이것도 물을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만 지나면 이제 숙주나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숙주나물도 부쳐 먹고 월남 쌀국수에 넣어서 먹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고, 네, 생명의 신비입니다. 네, 주전자에 이런 거를 길러 먹다니. 다음에는 저도 이제 콩나물 콩을 사서 그것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삼아서 한 번씩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